긴장도 많이 될 거예요. 네. 팀워프로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조금 급했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고병철 골밑에서 리바운드 다툼 이강민이 따냈습니다. 아, 지금 패스로 연결이 됐죠. 네, 비어있는 박범윤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 지금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네. 지금 살짝 짧았습니다. 네, 자 상당히 공간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슛 동작을 가져갔죠. 박범윤이 힘으로 직접 밀고 올라가면서 바스켓 카운트. 네, 역시 삼성에서는 박범윤이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장면에서 어렵게 살려냈는데. 네, 살려냈습니다만 박범윤에게 하필이면 이 공이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엔드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는데요. 혼자 보니까 기가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박범윤이 침착하게 올려놓으면서 초반에 6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죠. 이 장면이었죠. 자, 이제 넣고 박수치. 아, 지금 좁은 공간인데 크로스오버로 잘 빠져나왔어요. 임지현이 앞쪽으로 김동휘 올려놓습니다. 김동휘의 득점! 자, 왼손 레이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강민이 볼을 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스크린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뒤쪽으로 빼줬고. 오호! 권대환의 미드레인 점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은 SK. 사실 삼성도 이전까지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습니다만 SK가 이번 대회 첫 경기거든요. 네, 어우. 박범윤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어, 박범윤의 얻어냈습니다. 어, 박범윤의 네. 크로스오버에 이은 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완벽하게 임지한 선수를 속여놨습니다. 그렇죠. 골 밑에서 다시 한번 박범윤. 아,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박범진의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 자 오늘 SK가 삼성을 상대하면서 칼살했죠. 임지환 네.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골 밑에서 림통과 임지환이 좋은 돌파를 보여줘서 확실하게 잡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쳐내는 전략. 그리고 임지환 선수의 득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6득점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전재현이 석점 라인에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손가락은 네, 석점을 이 장면이었죠. 네, 자, 이 장면에서 클린샷이에요.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전재현의 자 지금 손가락 들어갔죠.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뒤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수비가 있었는데 류현민. 류현민의 백샷 립통과 그래서 공을 잡았습니다. 박범윤 크로스오버 이후에 바운드 패스. 박범진 골 밑에서 밀어 넣습니다. 네. 네, 지금은 형제끼리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유현민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비어있는 박범진에게 박범진 득점. 지금은 삼성의 좋은 패스 연결이 나왔습니다. 않습니다. 네. 현주혁 직접 파고들면서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아 드라이빙 자체가 워낙 깔끔했고요. 네. 사실 삼성 썬더스 유소년 선수들에게 가장 삼성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고요. 이 장면이었죠. 네. 네 명 사이에서 패스를 주다 보니까 노마크 찬스를 만든 박범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드라이빙 이후에 득점까지. 김서현. 네, 하지만 삼성은 박범윤과 박범진 형제가 중앙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범윤의 득점. 두 명의 트윈 타워는 빼지 않고 있습니다. 권내원이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재현 권내원에게. 쇼코너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재현. 자 지금 너무나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자 역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오호. 지금도 전재현이 쉽게 득점을 올려냈습니다. 네. 뒤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네. 어우. 박세진.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전재현의 리바운드. 전재현이 후반 막판에 득점을. SK는 이제 주말리그 첫 선을 내보였고요.